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차가 많이 막히지만 차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린다든가,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마음껏 주행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이것이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내가 희망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은 깝깝하고 어쩌면은 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도 희망이 없다 그랬을 때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됐는데 1월달이 이제 아직까지도 1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하지만 2월 3일부터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은 아직 시작도 하질 않았어요.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좌절을 했기 때문이지 사실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이라는 것도 내가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빚을 많이 졌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든가 장사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힘든 사람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도 아,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부터는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운이 있고 안 좋은 운이 있습니다. 용신운이 있고 기신운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신운이다 그래서 좀 힘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용신운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뭐 세상이 힘들고 안 힘들고 뭐 희망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딱 한 번만 제대로 기회를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래서 뭐 앞으로 나한테 좋은 운이 언제 오느냐, 나쁜 운이 언제 오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일단은 좋은 운이 들어오든 안 좋은 운이 들어오든 딱 한 번만 기회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뭐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장사가 갑자기 잘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뭐 제품 개발을 잘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히트를 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딱 한 번 기회만 잘 잡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상승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성공한 사람은 있잖아요, 웬만하면 실패 안 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다 이런 것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망했다 이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 사람이 딱 그 자리 위치에 오르잖아요, 그 사람은 웬만하면 내려가진 않습니다. 운이 좋든지 나쁜지 그 위치에서 나의 입장이 뭐 좋았다든가 나빴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잘 산다는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진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거, 연초의 희망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나 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희망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기회를 잘 잡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쭉쭉 뻗어나간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년 대운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이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10년 대운 안에 들어있는 1년은 10개가 알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1년은 중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은 좋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운이 안 좋고 1년운의 흐름이 너무 안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 돼가지고 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대개 1년 혹은 2년 요 정도에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 노력을 할 게 아니에요. 한번 기회를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잡는다는 것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2년 정도면은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연초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는 너무 안 좋았어, 요즘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또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계속 들어와요. 여러 번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잘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시 빈민으로 살다가 이제 사주를 배웠잖아요. 사주를 배우다가 이제 아, 이 사주 배운 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뭐 사주 카페를 차린다든가 이런 거, 사주 카페 차릴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딱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기회를 잡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사주 공부를 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딱 만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좋은 기회를 딱 잡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월달 아직 지나지도 않았고 신축년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 올해에는 내가 뭐 담배도 끊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지시겠지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기회만 한번 제대로 잡으면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죠. 만약에 내 사주를 전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주를 분석을 받으면 아 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10년 대운, 1년 운은 어떻고 나의 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나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운도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